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여 예배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곳에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3편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시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서도 이 찬양시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던 시편 기자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여기 보면 이 시를 지은 저자가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이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시대에 어떤 포인트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롱을 받았는지 또는 어떤 멸시를 왜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124편 성경을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 역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것은 꼭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도 백성들의 삶은 정말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 이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 처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서 제가 불도 켜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거실에 내려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우리 총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총회의 모습이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야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짐을 져야 될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제가 이것을 감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3편 시편의 기자처럼 그 마음이 너무나 고난과 멸시와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이 나에게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멸시받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둘려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나의 결단으로 삼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처한 이 상황과 또 나의 연약함을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을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한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몽골은 초원이 발달되어 있고 그 몽골이라는 나라에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몽골에 처음 선교사로 가면서 그 선교사님의 꿈은 몽골의 초원을 말을 타고 달려보는 것이 막 달려보는 것이 그 선교사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에게 몽골 친구가 생겨서 그 몽골 친구가 그 선교사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계기가 생겼답니다. 내가 알려줄게. 가자. 그래서 그 친구 몽골 친구와 그 선교사님이 함께 초원에 가서 말을 타고 이제 말을 타고 달리기 위해서 올라타고 으랴! 으랴! 그렇게 하는데 말이 풀만 뜯어먹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 두 다리를 향하여 막 뒤를 치면서 으랴 으랴 해도 이 말은 풀 뜯어 먹느라고 전혀 앞으로 달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 옆에 있는 몸을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에이, 그러면 말이 안 달려. 말의 고삐를 당겨서 말의 눈이 저 푸른 초원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도록 당기라. 그래서 금성교사님이 이 고삐를 잡고 말의 눈을 초원을 바라보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원을 바라본 말이 그 초원을 달려가는 그러한 가슴 벅찬 경험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내 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고 있겠지. 더 푸른 초원, 내가 달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말에 이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시선을 나의 현실에 두고 주눅들고 아침에 슬픈 모습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엎드려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지금부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4편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비단 저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정말 새롭게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 총회를 정말 이끌고 달려가야 될 김경환 목사의 비전이고 나에게 향하신 나의 결단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눈을 들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정말 멋지게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칼과 화살이 날아다니고 다니고 위협 천만하고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감히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며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거인만을 보고 배틀채 같은 칼만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성령에 충만했던 어린 양, 어린 다윗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 상황 속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